안녕하세요. 예, 세종시에서 보내주신 예, 브라더미싱 XL4010 제품. 예, 이 제품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예, 지금 보시는 이런 북실 감기 장치 이 부분이 예, 파손됐던 기계입니다. 이게 파손됐고 이쪽 밀이 밀려 들어가서 기계 전체가 회전하지 못하였던 기계를 예, 수리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계셨던 기계를 예,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는 바늘대 정상 위치에서 회전하고 있고요. 예, 페달을 밟았을 때 꼼짝하지 않던 기계가 예, 북실 감기 예, 교체해서 파손되고 교체해서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서 예, 시험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예,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예, 북실 감기 파손되고 안쪽에 예, 바늘대하고 모두 밀려 들어가서 기계가 움직이지 않던 기계인데 예, 무사히 수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부진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능들을 5번에 가장 넓은 지그재그 바느질 있죠.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적으로 되고 땀수 촘촘하게 넓게 예, 세발뛰기 바느질 반달무늬 바느질 예, 무늬를 놓을 때는 땀수를 촘촘하게 넣으셔야 반달무늬 모양이 나오고 있죠. 예, 수리가 완료돼서 세종시로 보내지기 전에 마지막 바느질을 하는 예, 테스트를 하는 영상입니다. 어려울 것처럼 생각됐는데 다행히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나 봐요. 수리를 마치고 세종시로 보내지는 예, 브라더미싱의 XL4010 제품 예,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